마른 오징어에 붙은 하얀 가루. 내 정체를 밝혀라. 쫄깃쫄깃 맛있는 마른 오징어를 먹다 보면 어? 이 하얀 가루는 뭘까요? 마른 오징어에 붙은 하얀 가루, 정체가 무엇일까요? 이 하얀 가루는 바로 타우린입니다. 2-아미노에테인 설폰산 구조의 유기화물이지요. 자양강장제, 피로회복제 같은 드링크의 주성분으로도 유명합니다. 타우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 조절과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이 타우린, 어떻게 하얀 가루 형태로 마른 오징어에 붙은 걸까요? 오징어 속에는 타우린이 많습니다. 이 타우린은 물에 녹은 상태로 오징어에 들어있지요. 하지만 오징어가 말라서 몸통 속 수분이 사라지면? 수분이 없어지면서 타우린의 농도가 높아집니다. 그 결과 타우린은 결정 상태로 오징어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. 하얀 가루 형태로 마른 오징어 표면에 붙게 된 타우린. 마른 오징어에는 대략 1259mg의 타우린이 들어있다고 합니다. 하얀 가루 털고 드셨나요? 앞으로는 그냥 드세요.